예, 저도 원래 뭐 전문적으로 글을 배우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루 만에 책 쓰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자책을 딱 하루에 한권 완성하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걸 통해서 매주 월요일 날 글을 썼는데, 이제 한 달에 네권 책이 나오고, 10달 하면 40권, 이런 해서 한 50몇 권의 전자책을 쓴 경험이 있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책은 정말 대단한 사람만 써야 되는 거고, 분량도 많아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런 게확 바뀌어버렸죠. 그 중요한 거는 시간이더라고요. 시간이 많다고 결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뭐랄까, 더 깊이 있고, 진솔한 글이 나온다는 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 보시면은, 2년 안 돼서 제가 책을 한 80몇 권을 썼거든요. 물론 분량 짧은 전자책이지만, 어쨌든 이거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내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블로그 한 7,700개 쓰는데 한 4년 7개월 걸리고, 유튜브도 한 2년 안 돼서 900몇개 올렸고, 뭐 전자책, 종이책 약간 80몇 권을 썼는데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책들을 낼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밑에 있는 빙산이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하루 만에 책 쓰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전자책 강의 PPT인데,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되게 생각도 많이 바뀌시고 용기를 많이 얻으셔서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옛날에는 다 몰랐던 사실들이었죠. 또 나의 경험과 인생이 가장 큰 재산이고, 정말 다 책의 소재가 되더라고요. 80몇 권다제 얘기 쓴 거예요. 다 저의 경험, 제 사람들 생각, 감정, 느낀 것들. 뭐 어쨌든 책을 쓰기 위해서 기술과 방법이 아니라 어떤 의지와 마음, 내가 한번 나를 표현해 보겠다, 써보겠다,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책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많았었거든요. 이게 다 바뀌었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책은 전문가만 써야 돼, 정말 뭐 대학 교수나 유명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만 써야 돼, 뭐 책은 분량이 많아야 돼, 잘 써야 되는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게다 바뀌더라고요. 제가 하루 만에 쓴그 책들도 정말 보신 분들이 되게 평가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정말 그런 말을 많이 들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또 시간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루 만에 책 쓴다는 거는 우리가 시간을 하루 딱 제한해서 쓰는 건데, 이게 또 시간을 제한하면은 그런 우선순위와 마감 시간이 주는 몰입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리 왜 시험 전날에 되게 집중이 잘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 작가님들도 딱 내가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딱 몰입했으면은 되게 집중력이 올라가고 막 아이디어가 떠오른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그냥 나의 경험만 담았는데, 보는 누군가에게는 또 간접 경험이 되고 공감과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우울증 걸린 사람이 나한테 우울증이 한마디 적었어요. 그러면 같이 우울증 걸린 사람이 뭐랄까 굉장히 공감 위로가 되겠죠. 아, 우울증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언제나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더라고요. 하루가 짧은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이었었고, 나는 부족해가 아니라 이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충분한 경험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중학생이 글을 쓰고 책을 쓰면은 또 초등학생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우리 너무 나랑 너무 멀리 있거나 거리에 먼 사람들은 공감이 안 되고 어려운데, 한 단계 앞에 있는 사람은 되게 나한테 도움이 바로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뭐 직장인 1년 차면은 직장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대학생이면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도 말고 딱 지금 나의 경험만 담으면 됩니다. 가장 그게 훌륭한 책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냥 내 얘기 쓰는 거죠. 내 얘기가 제일 쉽잖아요. 책의 모든 나의 경험, 감정, 생각들을 담는 거고요. 또잘 쓰려는 마음보다는 그냥 진솔하게 쓰는 거죠. 진솔하게. 뭐 타인의 판단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뭐 쓰는 것은 내 마음이고 내 자유요. 내 글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자유인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기준을 맞출 수는 없는 거죠. 상대방의 기준들을. 이 기준은 다 나에 두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몰입해 쓰는 것들. 우리가 정말 시간이 적고 분량이 적다면은 정말 내가 쓰고 싶은 말만 적게 돼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뷔페에 가서 제한 시간이 2시간이면은
이것저것 다 먹느라고 다 먹어보느라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못 먹겠죠. 근데 만약에 제한 시간이 5분이야, 뭘 드시겠어요? 우리 임철홍 대표님 뷔페 제한 시간이 5분이면 뭘 드시겠어요? 안 들렸어요. 육회를 일단 많이 먹겠습니다. 육회 제일 좋아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시간이 5분이면 정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먹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량이 적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정말 내가 쓰고 싶은 글만 쓰게 됩니다. 우리가 뭐 250페이지 쓰려면 정말 그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막말막 집어넣는 거예요, 불편한 말들.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네, 정말 내가 쓰고 싶은 깊은 내용만 7페이지에 담을 수 있어요. 이걸 보는 사람의 가치는 정말 달라지는 거죠. 또 말씀처럼 정말 내 얘기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공감, 위로, 간접 경험이 되는 거죠. 뭐 일단은 분량에 대한 부담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죠. 또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는 것들, 또 일상의 언어로 편하게 쓴 것들, 이런 것들이 하루 만에 쓸수 있는 방법들이었어요. 뭐 다른 거 없었어요. 시간에 대한 것들. 이걸 제가 어쨌든 하루 만에 책을 많이 쓰면서 깨달은 것들이에요. 우리 어쨌든 뭐 블로그 하신 분도 알겠지만 블로그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힘들죠. 힘들면 지칩니다. 지치면 또 하기 싫어지죠. 하기 싫으시면 오래 못합니다. 우리는 글 쓰기도 할 일들 많잖아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청소되고 빨래도 얼마나 할일 많아요. 빨리 쓰고 넘겨야죠. 그래서 스트레스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힘들고 지칩니다. 뭐 다양한 책에 대한 고정관념들. 그 제가 전자책 강의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풀어놓기 때문에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이 글을 되게 쉽게 빨리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글들 쓰게 도와드린 게 이런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소희 작가님한테 갈게요. 뭐, 글 쓰기 두렵잖아요. 편해지는 제가 느낀 방법인데요. 뭐, 생각, 말, 감정이 다 글이죠. 우리 되게 말씀은 잘하시는데 글로 잘안 되는 분들이 많죠. 그냥 방금 우리 얘기했듯이 그냥 친구에게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듯이 이렇게 말하듯 자연스럽게 쓰면 됩니다. 말하듯이 친구야 나 이랬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힘들었어 어땠어 무서웠어 그렇게 쓰면 됩니다. 편하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리고 자신 있게 쓰는 거죠. 뭐 잘난 사람이 글 쓰고 책 내나요? 글 쓰고 책을 내는 사람이 잘난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써야 되죠. 남 평가 의식하지 말고. 의외로 사람들은 어떤 내 글에 대한 평가보다, 아, 저 사람이 책을 냈구나. 뭐 대단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뭐, 글을 쓰고 책을 내는 건 나의 자유죠. 이거에 대한 평가는 상대방의 자유입니다. 당연히 뭐, 생각이 다르면 욕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우리 뭐, 예수도 부처도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절반씩 있잖아요. 그죠? 하물 우리 글 보고 뭐, 욕먹는 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잘 쓰려는 마음보다는 진솔하게 쓰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또 어떻게 무엇을 이런 방법이나 기교보다는 정말 내가 어떤 말을 쓰고 싶나 이런 거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미사일고 잘 쓰려고 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일단 뭐 글은 머리로 아니라 엉덩이로 손으로 쓰는 거죠. 일단 앉아서 한글로 써봐야 됩니다. 생각만으로는 글이 써지지 않죠. 결국 많이 써보는 사람이 잘 쓰는 사람이에요. 요거는 제 경험 담아 말씀드렸고요. 또 뭐, 어쨌든 우리가 쓰는 글은 다 나를 위해 쓰는 거죠. 나를 위해 쓰는 글이 남을 위해 도움이 되고, 또 뭐, 쓰는 사람이 편해야 보는 사람도 편하고, 아무튼 내 글의 최대의 수혜자, 유익한 독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다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아픈 글, 힘든 글 적어 놓으면은 상대방에 대한 걱정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내가 뭐, 힘들었다, 죽겠네 해도. 근데 그거는 그분한테 글일 뿐이에요. 우리는 글을 쓰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치유가 되죠. 제가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글을 쓰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한 글을 쓰면 됩니다. 뭐 독자에 대한 감동이나 도움은 그 다음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좀 글을 편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소희 작가님께서 글쓰기 특강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작가님들 원고 내신 거를 갖다가 교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소희라고 합니다.
전 대구에 살고 있고, 저도 우리 철홍 대표님과 나이가 똑같아요. 43이에요. 네. 우리 작가님들께 오늘 알려드릴 거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보기 쉽게 제가 크게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우경화 대표님과 함께 공저로 만났었거든요. 저희가 죽음이 시리즈가 여섯 번째 시리즈라면 저는 두 번째 시리즈 우리 엄마라는 주제로 공저 작가로 참여했다가 이렇게 우 대표님과 인연이 닿아서 교정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저는 10년 정도 학교에서 국어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어 교사로 있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제가 뭔가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이제 작가로 이제 전업을 하게 되었고 업을 바꾸게 되었고 그 과정에 우리 우 대표님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우 대표님과 만나면서 제가 되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엄마라는 공저도 썼지만 제가 소설을 갖다가 쓰고 있었는데 그게 원고가 투고가 성공을 해서 지금 이제 마감을 예, 끝내고 이제 저도 이제 곧 이제 책이 나온 개인 책이 나오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 좋은 기운을 우 대표님한테 받은 것처럼 우리 작가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예, 시작할게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엑기스 부분만 꿀팁만 좀 우리 작가님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첫 번째가 우리 쓰신 분들도 있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원고는 총 7페이지고 첫 장은 목차와 자기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이 쓰시는 본문 분량은 6쪽이에요. 6쪽, A4 6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책으로 나오면 전체 페이지가 한 17, 16, 17에서 18쪽 정도 본문에 책에 그렇게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책이 이제 가끔 처음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작가님들이 높임말로 써요, 낮춤말로 써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낮춤말로 편하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맞춤법은 우리 작가님들이 한 번씩 쓰시면서 아, 그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전에 바로 직전에 우리 시리즈 할때 어떤 작가님들이 원고를 쓰다가 중간중간에 꼭 저장하기를 수시로 누르셔야 됩니다. 쓰다가 갑자기 확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쓰시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저장하기를 누르시고 그러면서 맞춤법 검사기도 저희 한글의 파일에 보면 위에 도구 바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맞춤법 검사가 있어요. 네, 거기서 한 번씩 확인을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작가님들의 원고를 써내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 문장을 짧게 쓰셔야 된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우리 뒤에 우 대표님이 직접 글 쓰신 거를 갖다가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우리 작가님들에게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문장을 짧게 써야 된다, 짧게 써야 된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예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작가님들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서 뒤에 예시로 우리 우 대표님 원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보면 문단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한 줄을 띄웁니다. 저희가 문장이라는 거는 주어로 시작해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가 한 문장이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문장이 쌓인 게한 문단이고 새로운 화제가 넘어갈 때 다른 이야기를 넘어갈 때 문단을 이제 띄운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한 줄을 띄우고 우리 작가님들이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뒤에 우 대표님 원고로 보시면 조금 명확하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중복되는 말씀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무의식 중에 이제 말로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제 거슬리지 않는데요. 책으로 나오면 이렇게 반복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보면 아, 읽는 사람에게 뭔가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준비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다라는 표현이 여럿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많다, 여럿 이런 의미가 겹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할 때는 사람들에서 들 같은 거는 좀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 저
의, 특히 의입니다. 우리 작가님들. 우리 저희가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 세대라서 우리 교과서에서 뭔가 일본식 번역 투 같은 영어를 갖다가 번역하는 투 같은 그런 문장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이 무의식 중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의, 적, 들, 것 이런 거. 예를 들면 사회적 현상. 근데 적을 빼고 사회 현상. 충분히 말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가 뺄수 있는 접미사는, 조사는 조금 빼는 게 읽는 분들에게 조금 담백한 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조금 모호한 표현보다는 확실한 표현 좋습니다. 우리 블로그를 쓸때 특히 보면 뭐뭐인 것 같다, 인 듯하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많이 써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원고로 책이 나올 때는 조금 예쁘지 않아요, 표현이. 그래서 뭐뭐인 것 같다는 반드시 뭐뭐이다. 뭐뭐한 것 같다는 하다. 이렇게 해서 확실한 표현으로 조금 우리 작가님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더 가독성 있는 글, 잘 읽히는 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대화 부분은 큰 따옴표. 이렇게 두개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쓰시고, 생각 부분. 내가 혼자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의 독백,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갖다 인용할 때, 이런 거는 작은 따옴표는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거를 갖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자어나 고사성어는 되도록 조금 안 쓰시는 게내 글이 조금 올드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반드시 우리 작가님들이 제출하시기 전에 쭉 프린트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프린트해도 좋으시고 아니면 전체 원고를 갖다가 띄워놓고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면 저희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블로그 쓸때 이렇게 쓴다고 쓰지만 한번 쭉 읽어보면 반드시 어색한 문장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잡기 위해서 우리 작가님들이 제출하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고는 다쓴 후에 우리 한글 도구바에도 있고 네이버에도 맞춤법 검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가 이렇게 보면 부산대에서 우리 나온 그 검사기인데 이런 것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오픈방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조금 더 좋은 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에게 우리 우 대표님이 쓰신 원고를 갖다가 보여드릴 텐데요. 아, 우 대표님이 쓴 글을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그 전에 작가님들이 쓰신 거를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교정하기 전에 원고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7페이지를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작가님들 보이시죠? 네. 예. 우리 저희가 도배 봉사를 하러 여기가 이제 문장의 시작이죠. 근데 잊지 않았다가 마침표를 찍었으니까 요게 이제 첫 번째가 한 문장이 되겠죠. 근데 우리 작가님이 두 번째 문장을 쓰시고 요렇게 한 줄을 지금 띄우고 여기다가 쓰셨죠. 전기 히터라고 띄웠죠. 원래는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일 때 화제가 전환될지 할때 요렇게 앞 보면 요렇게 해서 붙이셔야 됩니다. 아, 넘어가네요. 요렇게 해서 하시고 요렇게 같은 내용일 때는 한 문단을 쓰시고 요렇게 마침표를 찍고 저희가 문단이 바뀔 때는 요렇게 한줄 여기 중간에 비었잖아요. 커서로 요런 것처럼 한 줄을 요렇게 띄워주시고 새로운 문단으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초고인데 작가님이 한 문장하고 그 다음 줄, 한 문장하고 그 다음 줄 요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이제 가다듬어지면 우 대표님은 어떻게 쓰셨나 볼게요. 우 대표님 글은 제가 이제 교정을 본 원고입니다. 이렇게 쓰셨죠. 훨씬 우리 작가님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글씨가 보기가 편하죠, 그죠? 저희가 이렇게 A4지에서는 4줄 정도 우리 대표님이 4줄 정도 한 문단으로 쓰셨는데 이게 책으로 나오면 6줄, 7줄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면 한 문단이 이제 그 정도가 읽히기에 편안한 한 문단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막딱뭐세 줄이어야 된다, 딱네 줄이어야 된다 이렇게 무슨 법은 없지만
너무 길어지면 읽는 사람이 조금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조금 작가님들이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우 대표님 보면 저희가 이제 끝나는 본문 분량 끝나는 페이지가 7페이지인데 우리 우 대표님 보면 6개의 목차를 쓰셨죠. 이 목차 부분도 보면 제가 한번 쭉 올라가 볼게요. 우리 우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한 목차도 비슷하게 쓰셨어요, 분량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작가님들이 뭐첫 번째 목차는 조금만 몇 문단 안 되는데 만약에 뭐세 번째 목차 같은 경우는 두 장이나 된다, 두 쪽이나 된다 이러면 뭔가 분량에서 조금 맞지 않아요. 그래서 목차도 가능하면 분량을 조금 맞춰 주시는 것도 읽는 사람이 조금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글쓰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우리 우 대표님이 오픈방에 저희가 했는 거 영상을 갖다가 띄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조금 쓰시다 보면 궁금한 게 있고 또난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은 오픈방에 얼마든지 글을 올리시면 우 대표님과 제가 보는 즉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 그 원고를 적을 때는 꼭 수시로 저장하기를 눌러서 날려버리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작가님들이 꼭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궁금한 점은 또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잠깐 저희 공조 진행하는 거 한번 설명드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아무튼 저희 나연구소 공조의 이게 주요 테마는 리얼 시리즈거든요. 리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되게 필요한 가치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정말 리얼 현실을 담는 게 일단은 기획 의도고요. 일단 뭐 1편 같은 경우는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30명의 작가들이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 이 직업에 하고 있는 방법, 장단점, 비전 등을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 직업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유익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해서 출판을 했고요. 이 같은 경우는 1편 같은 경우는 우리 네이버 자기계발 분야에서 베스트셀러에 바로 올랐던 그런 책입니다. 이제 2편은 우리 방금 소희 작가님도 함께 참여하셨던 우리 엄마라는 제목으로 썼는데요. 17분의 작가님들이 엄마에 대한 글을 쓰면서 많이들 쓰는 사람도 울고 보는 사람도 함께 울었던 그런 책이에요. 이제 3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미를 소개하는 책이죠. 좀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 분들 많잖아요. 우리들이 소개하는 좀 취미를 통해서 뭔가 인생을 좀 힐링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출판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1인 기업가들이죠. 우리 16명의 작가님들이 우리가 1인 기업을 한 내용을 씀으로써 되게 1인 기업 하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정말 1인 기업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유익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출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쓰고 계신 게 이거죠. 돈에 대한 거죠. 뭐 내가 돈을 버는 방법, 어릴 때부터 내가 돈에 대한 기억과 추억들, 과연 돈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또 사람들하고 메시지들 이렇게 담는 글을 쓰고 있고요. 또 죽음 편이죠. 우리 직감적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정말 경험과 느낌과 메시지를 담는 그런 책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편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우리 7편은 이제 사장이니까 희망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장님들의 테마가 희로 애락 그래서 사랑 사장님의 희망 뭐 슬픔 분노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담는 그런 책을 또 기획해서 쓰고 있어요. 그 다음 편은 제가 이제 코로나를 주제로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이제 뭐 코로나를 이겨낸 사람들 그래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삶이 변화된 사람들 많죠. 그래 뭐 그런 사람들 이 얘기를 한번 써보려고 또 다음 프로젝트가 이렇게 기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원고가 나오신 분들은 진행사항은 다 들으셨죠? 우리가 원고가 나오신 분들은 그 원고를 또 개인 전자책으로 출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개인책으로 출판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알라딘이나 S14 교보문고에 유통이 되고 우리 책 가격의 40 또는 70%는 나타났네. 70%의 인세가 평생 들어오죠. 이것도 이제 원하시는 분들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원하시는 분들만 해서 우리 제가 전자책 코칭이 50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50% 할인해서 25만 원에 또 별도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공정 끝나시고 원하시는 분들만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별도로 안내 드릴 거예요. 저도 옛날에 책을 되게 많이
봤는데 아무리 남이 쓴 책을 많이 봐도 어떤 제가 원하는 성장과 변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책을 쓰면서 알게 됐어요.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우리가 남의 책 100권보다 내가 한건 쓰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강력하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우리 뭐 그동안 또 많이 망설였잖아요. 저도 옛날에 되게 망설여서 후회가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항상 망설이는 시간이 가장 큰 비용이고, 제가 망설일 때 누군가는 꿈을 이루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보던 사람이 저였는데, 이제는 반대가 됐죠. 옛날엔 저도 항상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생각하는 건내 자신뿐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진솔하게 우리의 경험만 담으면 되고요. 우리의 경험이 보는 이들에게 경험이 되고 공감과 위로가 됩니다.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정말 우리의 이야기는 책이 되고 영화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정말 후세에 길이 남을 전설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전설입니다. 어때요? 용기가 좋은 생기시죠? 말씀이세요. 이게 지금 저희 진행상이고요. 이건 녹화를 중지하고 하겠습니다.